초반에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뉴에어 김진호입니다. 빠른 시간에 정보를 몰아서 드리는 스피드머신 스피드 토크특격. 스피드머신을 한 부위에는 머리카락이 안 자란다? 말이지 평소에도 스피드머신이 가능하다? 이쪽보다 굵기가 고민이라면 이쪽보다 스피드머신이 낫다? 스피드머신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시술업체가 아닌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? 땀을 많이 흘리면 스피드머신이 유지가 안 된다? 스피드머신을 하면 두피나 모낭이 안 좋다? 머리라면 모발 이식보다 두피문신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? 두피문신 후 수영장에 가려면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? 두피문신과 삭발한 머리카락 면적 자국의 크기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? 두피문신은 영구적이다? 두피문신 잉크와 일반 문신 잉크는 다르다? 두피문신에 사용된 잉크도 시간이 지나면 푸른색으로 변한다? 두피문신 후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삭발해도 티가 안 난다? 두피문신 후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퍼져 두피문신 점이 커진다? 두피문신을 하면 두피에 광이 난다? 두피문신 후 두피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이 빠진다? 초반에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. 아무튼 두피문신도 일반 문신처럼 지울 수 있다? 지울 수 있다. 삭발을 해야 두피문신이 가능하다? 기루성 두피염이면 두피문신을 할 수 없다? 레이저 두피문신으로 바늘 없이도 두피문신이 가능하다? 가능하다. 탈모 팩트 폭격.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는데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. 아직 잉크가 퍼져서 두피문신 점이 커진다는,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. 잘해야 됩니다. 잘. 제모 칭찬 댓글 솔직히 인정한다? 아니요, 인정할 수 없어요. 인정할 수 없어요. 자,